I am tickled pink that things aren't going my way, cause that would be boring. Spend my last cent on cheese and champagne. What a wonderful morning. Never mind, she declined to the first date. It was only on my birthday. Never mind all the lines on the highway. Give me time to reflect a bit, cause I'm just having a good day.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예요? 완전 큰 차만 좋아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경차들이 좀 잊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이제 큰 차를 선호하고, 우리가 다 어딜 가기 원해? 캠핑. 그렇지, 캠핑. 아니 왜 이렇게 캠핑을 가는 거야? 가지도 않을 캠핑도 꼭 캠핑이 돼야 되는 차를 찾고, 그 와중에 이제 경차의 이제 혁신이 나타났다. 캐스퍼를 실물로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껏 우리가 봐왔던 늘 얘기하는 스파크, 또 레이 이런 거 보면은 디자인을 보면 알겠지만 다 이쁘려고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실용성이잖아요. 뭐든지 실용성을 따지고 디자인보다는 어떻게든 공간을 더 뽑아내려고 그렇게 디자인을 해왔는데, 요번에 이제 현대에 나온 이 캐스퍼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르게 나왔어요. 우리는 디자인이 먼저다. 캐스퍼 뜻 알아? 캐스퍼?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지, 그 귀여운 유령. 아주 그냥 공부를 더럽게 하냐고. 그 있잖아, 그 여성분들이 아니다, 그거는 위스퍼인가? 왜? 아, 캐스퍼의 뜻이 뭐냐고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그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그걸 뒤집어서 착지를 해. 그 기술의 영감을 받아서 나온 이름이 캐스퍼라 그래요. 근데 그거랑 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 것처럼 혁신적이라 그랬나? 혁신적이고 자동차계 판도를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이름이 캐스퍼라고 해요. 차라리 유령이 낫지 않나? 그것도 괜찮은데? 그치, 차라리. 그냥 일반 모델하고 터보 모델로 나뉘는데, 일단 일반 모델이 뭐 76마력대, 그다음 터보 모델이 100마력대, 사회초년생분들, 그다음에 차를 처음 타시는 분들한테 이 차를 좀 추천을 해보고 싶은데, 일반 13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풀옵션 다는 인스퍼레이션 모델 터보까지 가잖아요. 2000만 원이 넘어요. 2000만 원이 넘으면 무슨 차가 보여? 아반떼가 보이는 가격이야.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 모닝 사러 왔다가 E클래스 끌고 나간다. 뭔지 알지? 이 가격대에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윗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경차로 가듯이 레이랑 스파크 레벨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제가 오늘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일반 모델인데 모던 트림이에요. 가장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찾을 것 같은 트림이거든요. 중간 트림. 근데 색깔이 괜찮지 이거? 색깔 예쁘다. 그지? 요거하고 색깔 좀 여섯 가지인가 있잖아. 근데 블루하고 나는 카키색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요 윗부분 있잖아, 요기 라인. 요 라인이 저 맨 처음에 좀 살짝 레인지로 닮았어요. 그지? 벨라 느낌이고, 요 밑에 부분으로 가니까 갑자기 지프로 바뀌어. 얘 나는 여기 온로드를 달리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3키를 달리겠다. 요런 느낌이어서요. 전혀 다른 디자인 두 개를 합쳐놓은 느낌이에요. 근데 요 부분까지는 좀 진짜 멋있는데? 요 부분은 되게 귀엽다. 눈 땡그름이도. 그치? 갑자기 지프로 변하지 않아? 하여튼 전면은 진짜로 아까 제가 했지만 두 가지의 느낌을 다르게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 위에 현실적인 이 부분이 좀 너무 멋있어요. 이 본넷 꺾어놓은 거 봐요. 아 정말 이거 여러분 실물로 보면 되게 귀여워요.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다 고성능 엔진을 넣어놓은 느낌 알아요? 여러분 이 아이는 3기통입니다. 4기통도 아니고 3기통. 근데 마치 본넷 여기는 12기통이 들어가 있는 이 느낌. 멋지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때 선 라인들 뽑아놓은 거 보면은. 근데 요 휠 어때? 이게 가장 기본 휠이야. 다른 채널 보니까 이 휠이 진짜 별로라고 하는데, 이게 철로 돼서 좀 무겁긴 해 이게. 근데 나는 이 휠 좀 어울리지 않아? 은근히? 안 어울려? 다른 휠이 더 귀여운 것 같은데. 그 17인치 휠이 더 이쁘기는 한데, 나는 좀 매니아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은 나 이 휠도 괜찮은 것 같아. 이 디자인이 뭔가 좀 이렇게 매니아적인 감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뭐 블랙 처리해놔가지고 이렇게 전면에서 보면은 차가 더 커 보이고 개방감 있어 보이는 효과를 냈다고 해요. 여기다가 A필러 쪽에. 아, 좀 이거 레인지로버 좀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 이런 상부 디자인을. 좀 디펜더 느낌이 좀 나고요. 이 유리 부분이 이게 끊어져 있잖아요. 보통은 이어져 있는데. 그래서 좀 오프로드 차? 느낌을 내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내가 커, 차가 커. 차가 더 귀엽다. 안 귀여워? 귀여운 스타일은 아니잖아. 이런 데가 이거 하나하나 다 꺾어놨어요. 이렇게 경차를 살 때는 오로지 실용성이어야 되는데, 실용성 따위는 주지 않겠다. 정말 멋을 내겠다. 내가 공간을 죽여가면서까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초년생인데 이 차는 그게 일단 주목적인 것 같아요. 정말 세련된 디자인. 이쪽 라인도 트렁크를 다 포기한 거거든요. 보통 경차들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내려와. 박스카처럼? 박스카처럼. 왜냐? 그래야 짐을 하나하나로 더 많이 실으니까. 이런 후면 디자인 처음 봤지? 네. 요게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차가 좀 넓어 보이려고. 근데 일반 차보다 좀 넓어 보이지 않아? 그리고 여기 이제 H마크를 여기다 숨겨놨는데, 요거는 왜 숨겨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쪽에선 또 지프로 변하는 디자인이에요. 가장 궁금한 이제 요쪽에 트렁크를 한번 봐야 되는데, 됐다. 자동으로? 좀 자동같이 나왔어? 요쪽까지만 쌓고 못 쌓아요.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이 좀 좁지? 뒷
12개를 다 접으면 이게 1열, 2열까지 풀폴딩. 현대에서 세계 최초로 한 거래. 그렇다고 나한테 얘기해 줬잖아. 네. 1열이 접히는 게 세계 최초라고. 아, 1열이 접히는 게 세계 최초. 2열은 몇 초야? 2열은 알아보세요. 요거 접고 저 앞에까지 다 접고 다리 뻗고 앉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포기를 했다. 원래 보통 여기까지도 이렇게 쌓을 수 있게 해놓는데 여기서 딱 끊겨요, 높이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도 자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 좀 자동 같았어? 어, 이번에. 이렇게 뭔가 버튼 누른 느낌? 네, 제가 1.0 터보 모델 캐스퍼를 타고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한 성능은 굉장히 이제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너무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 나가거든요. 이렇게 코너를 돌 때도 전혀 스트레스 없이 나가요. 오, 생각보다 괜찮네. 저는 거의 뭐 이 정도면 오토바이야 뭐야 막 이랬거든요. 지금 제가 코너를 돌고 있는데 기본 이제 차로 유지 장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차가 차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얘가 계속 잡아줘요. 좀 저랑 살짝 좀 싸우는 느낌은 있긴 한데 이 조그만 게 이게 등치 나보다 좀 큰 것 같은데. 자, 이 언덕길 올라갈 때 90km, 100km. RPM을 거의 3.7, 3600, 3700까지 써요. 100km를 갔을 때. 생각보다 언덕길에서 잘 나가는데? 제가 여태껏 탔던 경차 중에서 승차감이 제일 좋아요. 이 터보 같은 경우는 연비가 12km대가 나와요. 12km대가 공인연비라고 하는 건 실주행에서는 한 10km 정도? 근데 이 터보 모델이 아닌 일반 스마트 스트림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인연비가 14km 정도 나오고요. 이 차로 너무 막 연비를 기대하고 그 효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100km! 지금 제가 방금 110km까지 밟아봤거든요? 이 옆에서 들어오는 이 바람 소리가 진짜 내가 바람을 가른다. 바람을 가릅니다, 여러분. 아, 승차감 별로 좋지 않은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차 안 나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연비 안 좋은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그 모든 거를 충족해 주길 원하거든요. 이거 싸다고 다 한대. 그럼 진짜 이제 요즘 좀 별로예요. 요즘에는 저렴한 가격대에서도 모든 걸 갖춰줘야 돼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안전사양 같은 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설명서 보면은 자동 정차, 자동 출발은 또 안 된다고 해요. 앞차와의 그냥 거리 유지와 그 거리가 유지가 됐다 다시 출발하고 이런 거는 되는데 아예 정차를 했다가 아예 출발하는 기능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차로를 잘 지켜가요. 자, 이제 앞에 차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차 속도를 알아서 멈춰주는. 여러분, 크루즈 컨트롤 좀 예상보다 괜찮아요. 아, 그리고 차선을 굉장히 잘 지켜주는 게 진짜 상당히 이거는 경차 수준을 넘어섰다. 그런 반면에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도 기본 이제 공인 연비가 14k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는 아반떼보다는 연비가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 돈이면 뭐 아반떼로 가지 이거 나오고, 그리고 와, 이 돈 누가 사겠냐 했는데 완판이 됐다고 하니까, 사전 계약이 완판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왜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는 차는 잘 팔리더라고요. 우리나라 신기해. 앞뒤 공간 같은 경우는 일반 낮은 차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이점을 갖고 있어요. 다리가 직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를 높여놨기 때문에 이 공간적인 여유, 요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 차의 진짜 강력한 라이벌은 레이 아닐까 싶거든요. 레이는 근데 사실 적재 공간이 이것보다 훨씬 크고 가격도 이보다 싸요.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이전엔까지도 또 레이가 압승이었어요. 레이 같은 경우는 막 튜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경차로 치면 레이랑 붙을 것 같고, 가격으로 치면 아반떼랑 붙을 것 같고, 살짝 애매한 중간에 있는데 완판이 됐다는 거 보니까 이 둘을 또 다 압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확실하게 좀 이제 장단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좀 제가 길게 타보니까 확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일단 장점 첫 번째, 일단 디자인입니다. 레인지로버 느낌하고 밑에 지프 느낌을 합쳐놨단 말이에요. 근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막상 가까이 와서 보잖아요. 차 되게 작아요. 근데 이 높이 공간이랑 이런 것 때문에 차를 좀 커 보이게 만들었고, 디자인을 워낙 이쁘게 만들다 보니까요, 여성분들한테도 좀 인기가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로 또 얘기 드리자면 캠핑도 가능하다. 이 차 타고 캠핑도 할 수 있고, 평탄화 작업이나 이런 거 하면은 그런 차박도 가능하고 캠핑도 가능하죠. 생각보다 좋은 승차감. 사고가 나보진 않았지만 여기에는 에어백이 7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조수석과 저하의 에어백이 있어요. 소형 SUV 같은 이런 디자인에 경차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일단 취득록세 50만원 할인되죠. 이 차 같은 경우 1년 정도 자동차세, 1년 차 때 내면은 자동차세가 10만원이에요, 1년에. 한 달로 치면은 8-9천원 돈? 웬만한 공용 주차장이나 그런 주차장들, 어떤 주차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주차장들에서 50% 할인되고,
유류비 지원받고 공채 할인에다가 경차로서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차는 지금 다 좋아요. 단점이 경차치고는 없어요. 근데 그럼 제일 큰 단점은 진짜 그냥 가격이에요. 왜냐면 경쟁차라고 있는 가격, 차의 가격들은 보통 돈 1,000만 원대에 사거든요. 1,000만 원? 1,000만 원 이하로도 사고, 이 차는 좀 내가 조금 멋을 부릴라치면 바로 2,000만 원 정도는 줘야 돼버리니까 가격 딱 하나가 단점입니다. 그 외에는 다 장점만 가지고 있다. 센터에서 마지막 단점,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다. 일단 다시 시승을 마치고 다시 왔는데 요거를 제가 진짜 실물을 보고 싶었어요. 이 액티브 터보 모델. 여기서 음악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맞아요. 그치? 여기서 그냥 꽝꽝꽝 울리면서 음악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요거 외에는 요 범퍼 모양 달라진 거? 터보도 그 운전을 할 때 100마력이 그 정도 느낌이었으면 일반 76마력대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빡세지 않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밟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첫 차지만 밟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터보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언덕길 그 와인딩도 잘 올라가더라고요. 되게 이 차는 아예 캠핑 세트를 다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와, 이게 평탄화 매트를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아, 여기서 완전 캠핑이 가능하구나. 앉지는 못해도 누워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이 이제 저게 스토리지인데 저쪽에다 이제 음식이랑 올려놓고 여기 앉아서 먹을 수가 있는 거야. 먹어보자. 이 차는요 진짜 요즘에 혼수 유행이잖아요. 제가 혼술 엄청 하거든요. 나 홀로 여행 일대 최고예요. 동반자 한 명만 있어도 조금 불편할 것 같고요. 내가 혼자 여기 앉아있다가도 저녁 됐네 이제 잘까? 이렇게 잤다가 여기 앉아서 뭐 먹고. 천장 더럽게 났네. 제가 아까 전에 15인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17인치 보니까 이게 옵션가가 50만원인가 해요. 올립시다. 투자합시다.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 휠이 훨씬 낫네. H로고가 없어가지고 요거만 봤을 때 이거 현대차인가? 이럴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D컷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제 앞좌석 폴딩이 되기 위해서. 그러려면 요 사이로 쑥 지나가야 되잖아요. 좀 요즘 핸들만 봤을 때 좀 고성능 차 같아요. 제가 아까 운전할 때 보니까 손 여기 올려놓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내비게이션 옵션은 꼭 넣으셔야 됩니다. 저거 안 넣으면 뭐 달리는 줄 알아? 진짜 우리 80년대 라디오 있지? 진짜 그 라디오가 날려. 기본형 모델 1300만원대 차를 사더라도요 에센셜 옵션 150만원짜리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 저 내비도 달리고 여기가 바뀌어요. 요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풀 옵션이거든요. 액티브 플러스 옵션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휠이 이거는 50만원 추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예 단일 색상으로 다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17인치 휠에 요거랑 이건, 예, 액티브 플러스 요거 옵션을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 좀 봐봐. 너무 귀엽잖아. 얘가 캐스퍼 아니야? 그 유령의 캐스퍼가 아니라고 해놓고. 너무 귀여워. 이쪽은 캐스퍼잖아. 닌자 봅시다. 그래서 문 열린 게 이쪽에 있네, 이렇게. 요즘 경차 공간 잘 뽑아요, 되게. 나 머리 공간이랑, 요즘 경차 이렇게 잘 나와도 되는 거야? 이제 잘 나올 때 됐잖아. 그치? 왜 이제 나왔어? 그리고 승차감이, 운전 안 해봤지? 안 해봤지. 승차감이 생각보다 좋다. 난 리어카 수준 생각했거든? 리어카 수준이 아니고,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네. 왜? 아까 1시간 동안 운전을 했는데 허리가 살짝 아프기는 했는데. 와, 이거 스티치. 스티치. 여기 이제 이거 계속 있다. 이거 되게 되게 계속 있지. 예쁜데? 진짜 여성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요 손잡이도 이제 등급이 일반 기본 모델에선 요 손잡이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어쩐지 이쁘더라. 이 등급부터는 진짜 예쁜 것 같아. 요게 지금 이거는 거의 풀옵션이 다 들어간 옵션. 가격이 이건 2,000만 원 넘어.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나오는데 어때? 색상 어때? 잘 보이지? 그리고 이쪽 부분이랑 여기 저 가운데 텅 풀린 부분이 아이오닉 닮지 않았어요? 맞아. 그래서 내가 이쪽에 앉아서도 저쪽으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할까 해볼게. 이 남자 가능할까요? 뭐 부서지는 거 아니지? 가능은 한데 여러분, 저 같은 헬창인 분들은 이런 짓 많이 하지 마세요. 이거 한번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니까 일단은 온몸에 쥐가 나네. 여기 문이 약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쪽 이동으로 해서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요 팔걸이는 정말 연인이 싸울 수밖에 없는 팔걸이. 정말 앙증맞다. 그리고 천장 보시면은 이게 좀 많이 작아요. 그래서 뒷좌석 승객이 요 선루프 때문에 개방감을 좀 느끼기엔 그렇고, 앞좌석 승객 또 요거 때문에 내가 이 시야에 보이는 게 아니어가지고, 요게 지금 40만원짜리인데 이건 전차종 다 4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전 요 옵션 안 넣을 것 같아요. 커피를 2열에 여기다 꽂으면은 먹기가 굉장히 힘들다. 올리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둘 다 팔걸이 포기하고? 어. 근데 이게 가까워지겠다, 그치? 어? 컵홀더까지만 있고 수납 공간은 이쪽에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랑 이런 데다 좀 올려놓을 수가 있고. 여러분 캐스퍼 어떠셨나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촬영을 하다가 빨리 시승해야 된다 해서 운전을 하고 와서 다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네요. 제가 왜냐면 시승 때 좀 많이 만족을 했거든요. 가격 빼고는 좀 많이 만족을 했는데 내가 이거 진짜 초년생이다. 그리고 첫 차를 사야 된다. 하지만
가격을 비교하니까 좀 아반떼가 보이고 자꾸 윗급차가 보이는 그런 가격대이기는 한데, 근데 얘가 너무 독특하고 귀여워. 독특하고 귀엽지? 개성있어. 개성있지? 요 차에다가 얼마나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 차급은 생각을 해보면은 레이랑 스파크랑 그런 동급이야. 하지만 차 가격은 더 비싸. 천 얼마나 할 수 있잖아. 1500 정도가 가장 기본 모델의 아까 에센셜 모델 안에 내비게이션 들어가고 기본 스피커랑 세팅되고 그게 이제 한 1500대인데 그것 빼곤 아예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1500은 무조건 넘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 기본에다가 그냥 깡통에다가 기본 옵션 만든 게 한 1500 정도 돼. 근데 내가 좀 탈만하게 휠도 이런 거 이쁜 거 넣고 여러 가지 하려면은 한 1800, 2000 줘야 돼. 또 우리 카푸어를 양성하잖아. 왜냐면 살짝 돌리자. 1500에 500 할부 돌립시다. 괜찮지 그거. 이거 살 거면 인스퍼레이션 가야 돼. 왜냐면 후회해. 캐스퍼 카푸어 나올까? 어때? 캐스퍼로 카푸어? 18살? 19살? 19살? 저는 이거 추천해요. 우리 초년생분들한테. 오늘 먼저 퇴근해. 나 여기서 좀 쉬다 갈게. 이 차는 진짜 혼자 타야 되는 거다. 혼자 살고 싶다. 나라라고. 이상 재벌이었습니다.